제가 노트북을 쓰고 스마트폰을 썼을 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죠? 화면이 너무 작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게 지금 14인치? 14인치 정도 되는데, 화면이 좀더 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폰을 볼 때는요, 화면이 작잖아요, 그죠? 화면을 좀더 크게 볼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오늘, SPUD라는 제품이라고 나올 건데요. 24인치 디스플레이를 변하는 휴대용 장치입니다. 여기 약간, 여기 보시면요, 우측 사진을 보니, 우측에 보면 이제 침대 위에 있잖아요. 여기 요, 네모난 요, 휴대용 장치인데, 약간, 프레시처럼 생겼어요. 프레시 랜턴처럼 생겼는데, 딱 누르면 우산처럼 딱 펴지면서, 그 우산처럼 이제 비닐이 펴지면서, 비닐이 그 모니터 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쫙 펴면 24인치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캠핑을 가거나, 쉬고 있을 때, 잠깐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바로, 24인치 모니터가 됩니다. 노트북에다가 이제 별도 모니터로 써서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이거 되게 탐나는 제품인 것 같아서 저는 사고 싶어요. 스마트폰 화면은 영화를 본다거나 스마트폰 화면은 게임할 때, 스마트폰 영화 볼때 이런 걸할때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만을 볼수 있는 건데 괜찮죠? 이거 여러분이 괜찮죠? 제가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아직 만들고 있는 제품이고요. 사우스 바이 사우 웨스트 스페스발에서 선보인 제품이 아로비아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요. 순간 팝업 디스플레이라는 제품입니다. 24인치까지 켤수 있고요. HDMI 케이블 연결할 수 있고 할수 있는 건데, 그, 조그만 포켓 사이즈에서 데스크탑 사이즈를 펴지는데 1도밖에 안 걸립니다. 누르면 바로 탁 펴진대요. 현재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선명도가 되게 뛰어난 특별한 비닐 합성 물질로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는 1280x7520 해상도 해주고 있는데요. 점차 화면이 커지면서 더큰 화면에 고해상도까지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곧 아마 모니터가 그걸 탈수 있을 것 같아요. SPUD를 아마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쇼핑몰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다음 뉴스는요, 추천과제입니다.